저는 이제 며칠째도 아니다. 거의 반년 가량. 반년? 반년? 참팡님 안녕하세요. 아,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. 일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. 웃잡니까? 또 아프니까 어른 아닐까요? 힘드니까 성인들 아닐까요? 기만 같은 소리네요. 백수로 살고 있는 초코포가. 아, 힘들진 않은데 오히려 너무 안 힘드니까 또 힘들어. 완전 기만이네. 일하는 사람에게 완전 기만이네. 아, 백수라서 힘들어 이 소리 하고 있네. 아, 근데 백수라서 힘듦이 느껴진 게 저 공익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. 차라리 알바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알바도 안 하니까 아우 아무것도 안 하느라 힘들어. 맨날 놀기만 해서 힘드네. 낑낑. 그 상태네요. 아, 그 상태입니다. 오히려 너무 할 게 없으니까, 너무 일 안 하니까 힘든 게, 제가 공익으로 있을 때 약간 일이 좀 필요한 일은 한 두세 시간 일 좀 하면 적당히 좀 활력 있게 도는데, 완전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죽어도 안 가. 진짜 너무 시간이 안 가서 화장실에서 잤어요. 변기에 앉아서 30분 정도 자. 시간이 너무 안 가서. 그 정도로 조금 꿀 빠는 얘기라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꿀 빨면 힘들더라고. 차라리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일을 할걸 그랬어 사실. 괜히 노느라 힘들었고 아무 일 안 하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좀 안 만들어지는? 너무 놀아서 그 활력이 없네요. 몸에 원동력이 없네. 근데 그게 좀 약간 SM 변태같이 들리지만 약간 고통이 있는 삶이 즐거운 삶이에요. 너무 고통 없으면, 너무 고통 없고 너무 편하게만 사는 것도 재미없어. 약간 아프고 구속되고 다치고 그래야 좀 재밌는 인생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게임할 때 다크소울 같은 거 봐봐요. 다크소울 치트 쓰고 하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알아요? 근데 다크소울을 치트 없이 리얼 오리지널로 한다? 그 고통과 희열이 있어. 고통과 희열. 고통 없는 삶... 안 써봐서... 네. 치트가 있긴 해요. 아, 나 안 써봐서... 아... 인생이 치트를 쓰면 재미없잖아요. 어떤 게임도 치트 쓰고 하면 재미없어. 치트 없이 진짜 힘들게 단계를 올라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인생도 꼴에 인생 거리는 거 너무 아재 같대. 목구리님 안녕하세요. 계셨구나. 계셨군요.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? 개꼰대 같아. 인생도 마냥 편하게만 살면 재미없는 것 같아. 물론 편하게 사는 걸 원할 땐 있죠. 근데 그 편하게 사는 게 막 1, 2년이 된다?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럼 너무 활력이 없을 것 같아. 약간 공감하실 겁니다. 조금 고통도 받고 구속도 받고 약간 아프고 힘들면서 사는 인생이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이해되시죠? 이해되시겠죠? 너무 변태성 발언인가요?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그냥 받아. 1억을 그냥 땡으로 받아. 그러면 돈 다 쓰고 결국 없어지겠죠, 가진 돈이.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알바하고 일하면서 1억을 모아. 그게 더 인생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너무 꽁으로 받아보면 인생도 재미없을 것 같아. 자기가 직접 모으면서 쌓으면서 만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근데 솔직히 1억을 준다면 받아야겠다. 누가 1억 주는데. 아니요, 전 제가 일해서 벌 겁니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.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,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어요. 하지만 로또가 재밌는 게, 로또를
로또가 1억 당첨금을 모든 사람한테 다 주면 다 로또 안 사죠. 아니, 다 로또 사죠.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는 게 재미가 없죠. 왜냐면 로또를 사면 1등이 당첨된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. 그럼 재미없지, 로또를 왜 사나 그러면. 근데 반대로 막 몇십만, 몇억 분의 1인가요, 로또 확률이? 몇천만 분의 1인가? 몇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로또가 당첨되면 와, 얼마나 짜릿할까. 그 맛에 로또를 사는 겁니다. 알겠어요? 로또 산 모든 사람이 로또 당첨금 1억을 받으면 아무도 로또를 안살 거예요. 재미없거든요. 로또가 팔리는 이유는 극악의 확률을 뚫을 거라는 기대, 희망이 있을 것이다. 너무 개소리네. 이 정도 시점에선 너무 개소리다.